지금 막 이제 바라나시 도착했거든요. 와 근데 여기 너무 더워요. 와 콜카타가 덥다 그랬는데 콜카타는 더운 것도 아닌데. 여기 오늘 최고 기온이 45도래. 습도도 높은데 45도면 이게. 어제 콜카타에 숙소 아주머니가 저한테 바라나시 가면 진짜 덥다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뭐 진짜 그럴 것 같아. 일단 여기 바라나시 역에서 겐지스 강가로 있는 제 숙소로 가야 되는데 숙소가 여기서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뚝뚝을 타야 되는데, 아 일단 나가서 뚝뚝 흥정해서 잡을 것부터 생각하면 또 갑갑해지네요. 이게 지금 여기가 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아 일단 아 와 너무 더워서 이게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지? 와 이 너무 더운데? 이거 이건 아닌데? 햇빛도 너무 뜨겁고 이 45도는 좀 아니야. 와 저한테는 바라나시가 인도고, 인도가 곧 바라나시기 때문에 좋은데, 기분은 좋은데 너무 덥다. 와 근데 도착했는데 기분은 좋아. 원래 이거 지금 툭툭 탔거든요. 쉐어 툭툭을 탔는데 상점 들어가서 물 사면서 가격도 물어보고 그래서 샀는데, 아 이거를 다 찍었어야 되는데 지금 바라나시 도착하고 너무 혼돈이에요. 덥기도 너무 덥고 호객군도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안 찍었네요. 아. 물어보니까 거기 기차역에서 아시가트까지는 너무 멀어서 쉐어 뚝뚝이 한 번만에 가는 게 없대요. 너무 멀어서. 그래서 중간에 갈아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중간 지점으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중간 지점인데 여기서 또 갈아타야 되는데, 와 호객분 너무 많아요. 미치겠어. 아씨 How much? No. Bye bye. How much? Bye bye. Bye bye. Bye bye. 20루피면 가는데 100루피 달래. 이게 좀 내가 이렇게 배낭 메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20 배낭 메고 있으니까 전부 다 호구로 봐. 너무 Where you going? 아시 아시가트 아시가트만 보지 마. 아시 보지 마. 아 우리 또 아시가트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BTS. BTS? Yeah. What is BTS? Band. Music band. 총 저 포함해서 여섯 명에다가 제 배낭 큰 거 하나 들고 있고. 저거 여기로 디아트라 있네. 앞에 세 명, 뒤에 세 명. 뚝뚝 타고 이제 아시가트에 도착했어요. 와, 마스크도 벗어보고
마스크 못 쓰겠어. 너무 더워서 마스크도 못 쓰겠어. 여기서 지금 툭툭 타고 내렸는데 여기서 좀 걸어야 돼요. 한 150m 정도 걸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왔을 때도 이쪽 방향에 숙소를 잡았어서 이쪽 동네는 좀 잘 알아요, 지리를 대충. 그래서 숙소 찾아가는 데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아, 오는 길 좀 많이 험난했네요. 영상으로 다 찍진 못했지만 그렇게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바라나시는 항상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나가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게 왔으니까 잘 지내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소 도착했습니다. 와, 한참 걸어왔는 것 같아. 200m 넘게 걸어온 것 같아. 할로. 할로. 아, 땡큐. 숙소 잘 도착했고요. 여기 리셉션인데. 와, 아, 죽다 사는 거. 와, 지금 이제 방에 방금 체크인 했거든요. 지금 12시인데 12시에 체크인 했고요. 방은 이렇게 생겼어요. 방은 좀 작은데 미닫이고, 방은 좀 작은데 근데 뭐 에어컨도 빵빵하고, 예, 창문 없지만 근데 가격도 괜찮고, 어, 침대도 괜찮고, 가격이 싸서, 가격이 에어컨 쓸 수 있는 가장 싼 방이었어요. 에어컨 쓸 수 있는, 그리고 평점이 가장 좋은 곳으로 구했는데 가격도 괜찮았고 그래서 왔는데 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 드물게 냉장고도 있더라고요. 냉장고 된다고 해서 완전 좋은 것 같아요. 환기도 뭐 방에 냄새도 안 나고, 다만 이제 책상이 없어서 편집할 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일단은 만족스럽습니다. 아, 편하다.